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다이아몬드 순도가 상급에 해당되는 90점 이상 되는 질이 좋은 그레이드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앞에서부터 화이트 크리스탈,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탈에 해당되고 블루 다이아몬드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핑크가 있고 핑크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요거는 핑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옐로고요. 블루 다이아몬드고 이제 브라운 계열로 가고 요것도 핑크고요. 자, 이제 투명도가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는 여기 있는데 요것도 질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투명도가. 그런데 여기 있는 이게 이리 보여도 이 다이아몬드가 여기서 레드 다이아몬드 중에서는 최고로 질이 좋은 겁니다. 쨍하고 해뜰날이 아니고 쨍하고 와, 엄청난 이쁜, 그냥 눈으로 봐도 포스가 달라요. 예, 다시 한번 이거를 조명을 비춰보겠습니다. 공룡의 머리통을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투명도가 좋아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야, 이 색깔 보세요. 와. 야, 이게, 오유, 진짜 보통하루.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어디 저 뭔가, 무슨,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 같지 않나요? 이 색감하고 이런 거. 이게 알이 부화가 되면서 거기에 안쪽에 글이 되는 느낌 같기도 하고요. 투명도 질이 너무 좋은 뭔가 지색이 나면서도 예, 레드 완전 뭐야 이거 보세요. 오 진짜 이건 말이 필요 없는 다이아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예, 자, 조금 더 합을 좀더 해볼게요. 뭔가 진짜 이거 완전 피부 스킨이 보이죠? 이렇게 가죽 같은 느낌 그대로, 파충류의 그 느낌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지금 파충류의 스킨 조직이 그냥 투명으로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뱀 같기도 하고 파충류 같기도 하고, 요 몸에서 꼭뱀 같기도 해요. 이렇게 와, 이게 진짜 소름 끼쳐요. 눈 같기도 하고, 여기 눈 같기도 하고. 그죠? 저눈 같네요, 그죠? 오. 그냥 봐도 다이아몬드 같은 게 눈, 여기 이제 코하고 입. 이 지금. 한만 봐도 파충류의 비늘 그 가죽 그 같은 느낌 들어요. 붉은 돔 같기도 하고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고기 비늘 같은 느낌 들죠. 그런데 또 아닌 느낌. 와. 야. 진짜 너무 아름답네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게. 와, 이거 커팅하면 엄청날 거예요. 자,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338캐럿이고요. 338캐럿. 제가 본 핑크, 레드, 퍼플 이 레드 계열의 다이아몬드 중에서 제일 점수를 많이, 총점 평균 점수 96지를 드리고 있어요. 마치 공룡 눈가에 갔죠. 이야. 오,
좀 한 번 더 붙여볼게요.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